사람이 죽는 날은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이나 행동이 틀려진대요. 안 좋았던 사람과 화해도 하고 그런 변화로 알 수 있는 거고, 몇 년도가 내가 넘기기 힘들 거다라는 건 알아요.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안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. 점집 가서 안 좋은 말을 하실 때는 그 얘기를 잘 들으세요. 그래서 그거를 피해가거나 비방을 해서 막거나. 두 번째는요, 무당은 본인 죽는 날은 알고 있을까요? 라고 왔어요. 무당은 본인 죽는 날짜 모릅니다. 무당도 사람인지라. 그리고 신에서 너는 몇 날 며칠 죽을 테니 그때까지만 살아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. 단, 사람이 죽는 날은 그 전에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이나 행동이 틀려진대요. 또 행동이 틀려져요. 죽는 사람은 뭔가 정리하는 기분이고, 안 좋았던 사람과 화해도 하고, 이런 기타 등등의 그런 변화로 알 수 있는 거고, 무속인은 어떻게 하냐면, 저는 아직 그런 날이 안 와서 모르겠는데, 노만신님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, 내가 죽을라나 보다 못도 하고, 내가 죽을라나 보다 옷도 깨끗이 다 빨아서 데려놓고, 의복도 또 할아버지 옷도 뭐 신당 정리 들어가고 뭐 이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은 한 달 안에 뭐 보름 안에 돌아가신대요. 가족들이 아시죠? 이상하게 갑자기 힘드셨던 분이 물을 정리를 하고 옷 정리를 하고 뭐를 하고 한다고 하시더라고. 근데 몇 년도가 내가 넘기기 힘들 거다라는 건 알아요. 몇 월 달, 며칠 날 이거는 몰라도 몇 년도를 내가 잘 넘겨야지,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맞출 수가 있구나 라는 것쯤은 알죠.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해요. 점집 가면 안 좋은 말만 하나요? 라고 왔어요. 점집 가면 안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. 점집 가면 좋은 얘기도 많이 해요. 근데 이 집을 가고 저 집을 몇 집을 갔을 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안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렇게 안 좋아서 하는 얘기는 답이 있잖아요. 근데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을 하는데도, 얘기를 하는데도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무심코 넘어가요. 호미로 말할 걸 가래로 막죠. 힘들어요. 점집 가서 안 좋은 말을 하실 때는 그 얘기를 잘 들으세요. 어느 분들은, 정월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안 좋은 얘기를 그 해에 몇 월 몇 월 달에 안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사업하는 분들은. 그래서 그거를 피해가거나 비방을 해서 막거나 그렇게 가시거든요. 무당집 오면 안 좋은 말만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. 좋은 얘기도 많이 한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 감사합니다.